제주도를 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데도 절대 그런 친구들하고 우리 미래도 얘기도 할 수 있고 생명을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자기 삶의 터전을 뺏기는 일입니다. 아, 그거는 국가가 하는 일이라 우리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권한이 없다. 모두가 살고 싶은 곳, 이어도라고도 불렸던 아름다운 섬 제주. 이것도 사람 사는 곳이기에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페이스 오브 제주 일부에서는 난개발로 인한 갈등과 자연경관의 사유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봤는데요.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진작가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빌려 2부에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저가항공의 보편화로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과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제주의 경제는 크게 발전했죠. 반면 개발 열풍과 맞물려 제주의 곳곳은 성장통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기에 평생 살아왔고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는 첨예한 갈등. 그 갈등의 면면을 누구보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은 김진서, 강정효, 알렉스 김, 임종진, 내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혼자 배낭여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낭여행을 하면서 그 제 추억이나 이런 거를 다 메모하기 위해서 그때 요만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그때 그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찍기 시작했던 게 제 사진의 시작이었습니다. 티벳, 네팔, 파키스탄을 여행하며 아이들을 촬영한 사진집 아이처럼 행복하라로 널리 알려진 알렉스 김 작가는 한 해 동안 제주에 머물며 제주 어르신들 1028명의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었습니다. 뭐 풍경, 뭐 인물, 예쁜 꽃 모든 걸 다 찍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일 좋아하게 되는 거는 풍경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깨닫고 나서부터는 사람을 주로 찍는 일에 많이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은 알렉스 김. 그의 시선으로는 제주 곳곳의 갈등 역시 신문 기사 속 사건이 아니라 사연을 가진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카메라에 가장 먼저 포착된 것은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한 공항. 아, 사람 많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2분 30초, 40초에 비행기 한 대씩 뜨고 내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버스보다 더. 저가 항공이 취향하고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제주공항은 포화 상태입니다. 공항에 혼잡하다 보니 항공기 지연도 일상화되고 있죠. 공항 앞 도로는 항상 마비 상태고요. 때문에 제주 공항의 혼잡과 제주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남쪽에 제2공항을 건설하자는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동남쪽 성산 일대와 주변 마을들은 요즘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자 국토교통부는 제주의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제주도에서 발간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온평리 일대의 땅이 제2공항 부지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들 마을 주민들은 제2공항 부지와 관련한 국가의 발표가 주민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이었다고 토로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삶의 터전을 뺏기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마을 같은 경우 5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마을인데 이 관광객 더 받겠다고 공항 지어서 잘 살고 있는 도민 나가라 그러면 누가 저항을 안 하겠습니까? 마을 전체 면적의 45%가 편입되는 온평리 마을 역시 공항 부지 선정에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국가가 와서 딱 150만 평 묶어놓고 공항 짓겠어. 뭔데요?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되니까? 그 방법은 이제 다 도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거 왜 국가가 함부로 우리의 땅을 허락 없이 와서 이렇게 함부로 공항을 하려 그러냐? 도에다 얘기하면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라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권한이 없다 이런 거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기관들의 태도 역시 주민들에겐 상처였을 겁니다. 제2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성산과 서귀포 지역에 있는 관광지로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주도를 자주 오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서귀포를 많이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되면은 제주시에서 있는 공항에서 가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을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사실 불편한 건 사실이었고 아무래도 한 군데 더 생기게 되면 이제 또 서울에 일을 해러 가야 되는 입장에서 좀 시간도 제가 더 구속받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서귀포 쪽 일을 보게 되면 서귀포 쪽 공항에 있으면 훨씬 더 관광객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 건설에 직접 수혜를 입는 성산 일대의 일부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제주도가 이제 제주시 중심으로 편중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제주시에 모든 것이 몰려 있거든요. 인구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래서 제주도를 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데도 절대 공항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쪽에 또 동쪽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동쪽입니다. 이 성산. 그래서 이 낙후된 조건이 어쩌면 공항의 적지도도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기회를 꼭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공항 건설에 수혜를 입는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원안대로 어서 빨리 공사가 진척되기를 바라죠. 도민들이 불편하고 심지어 위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렇게 시간 끌기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벌써 이게 4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항이 시작했다고 오늘 하루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몇 년 걸려요. 그럼 이 시간을 앞으로 또 우리는 그 참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항 건설로 오랫동안 살아오던 땅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이곳 온평리에서 나고자라 일생을 보냈다는 한 어르신은 평생을 갖고 온 과수원이 공항 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잃는 거죠. 도로 잃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잃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생명을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10년 걸려야 겨우 요 정도에서 조금 큰 나무 될까 그렇게 이제 미감 열기 시작하지. 예. 보통 6년, 7년 돼야 미감 달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수확 보는 건 2, 3년 후를 해야 돼요. 예.
5-6년 후에 달리는 거 바로 수확할 수는 없으니까. 토지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이제 와서 어느 곳에 다시 터를 잡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밀감나무 심는 일은 다 심어졌어요. 지금 심지 않은 곳에는 밀감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땅 구하기도 그만큼 힘들고 그 땅을 구해서도 이만큼 육성시키려면 또 그만큼 애먹고. 예. 그러니까 내 생전에는 이루어질까 말까. 그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평리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온평리의 상당 부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감귤밭도 이제 제2공항이 생기면 그곳으로 편입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뺏기게 생겼다, 삶의 터전을. 그리고 보상 금액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으로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땅을 사서 감귤밭을 한다는 거는 아마 내가 죽기 전에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관광객 입장에서 그냥 편리하게 오고 와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생업이 걸렸고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조금 제 스스로 꾸짖게 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은 그들대로 반대운동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웃한 마을에 살며 희노애락을 공유했던 도민들이 제2공항 수혜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 대립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수백 년 동안 같이 살아온 그 작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심한 거죠. 소중한 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에 자기 생각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땅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뭐 나이 드신 사람도 있고 생각이 다 달라서 서로 이웃과 이웃 간에 앉아서 옛날 같으면 뭐 정세 얘기도 하고 뭐 이웃 얘기도 하고 하는데 상가집에 모여도 공항 얘기를 잘 안 해요. 되게 조심스럽게. 제주 동쪽의 작은 마을 온평리는 공항 부지의 75% 가까이 편입됩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이 제2공항 찬반 논란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요즘 언론에 이렇게 보면 우리 작은 공동체가 우리 마을이 제주도의 미래, 경제 이거를 다 우리 마을 보고 책임지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담이 되겠네요. 아니 우리 마을 사람들 어떻게 제주도의 경제와 미래를 다 책임지냐고. 바다에서 물질하고 농사 짓고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신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고 새벽녘에 바다에 가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 아니요. 네,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 마을에 강요한 것 같다. 뭐 보존이냐 발전이냐 이것도 다 우리 마을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포화 상태가 된 제주공항의 대안으로서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결정을 하고 하자가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게 살고 계신 분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이제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좀 배려와 존중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이제 입장에서도 공항이 하나 더 생긴다면 또 훨씬 더 시간과 단축. 왜냐면 오시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도는 좋지만 제주 공항 불편한 것 때문에 나 힘들어서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야지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과연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해야지 제2공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처럼.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얻게 되는 이점뿐만 아니라 잃게 되는 것들의 가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 관광 정책이 옳은 것인가? 공항 하나 더 지어서 사람을 많이 받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걸 따져봐야 되죠. 전 이 공항 지을 때 저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사전에 뭐 동의 절차 없었고 뭐 기밀이라도 뭐 조짐이라도 있었으면 저도 당황하지 않을 텐데 완전히 깜짝 쇼 하듯이 이제 발표를 했고. 공항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현재 제주가 갖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관광지의 적정 수용력에 대한 강정효 사진작가의 의견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적정 수용력을 얘기할 때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시설 수용력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설을 늘리면 될 게 아니냐, 뭐 공항도 그렇고 이런 뭐 환경 시설인 경우도 시설만 더 확충하면 더 와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논리를 많이 펴는데, 우리가 수용력을 이야기할 때는 시설 수용력보다 더 중요한 게 생태 수용력이 있고 사회 심리적 수용력이 있거든요. 뭐 사회 심리적 수용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벌써 뭐 교통 체증을 느끼고 사람이 넘친다, 쓰레기가 넘친다 이 생각 갖는 자체가 이미 수용력을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제주의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그 치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제주에 공항이 하나 더 생기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제주는 저가 항공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경험했죠. 덕분에 해변에는 수없이 많은 카페들이 들어섰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너른 모래사장과 바다, 한적했던 월정리 바닷가는 예전의 모습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제주를 사진 속에 담아온 강정효 작가는 관광지로서 제주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제주가 이미 사회 심리적 적정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이거 멀리서 보면 무슨 성 쌓은 것 같은데, 좀 제주도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런 쓰레기 많은 양이 나온다는 게 좀 상상을 초월하죠. 수용 능력을 넘어선 관광지에선 교통체증과 난개발 외에도 쓰레기 매립지의 부족이나 상하수도 오염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섬이라는 것은 모든 자원이 제한적이다 이런 걸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뭐 지하수도 마냥 쓸 수가 없는 것처럼 그 결국은 생태 수용력을 첫 번째로 쳐야 되는데, 지금 뭐 생태 수용력이나 사회 심리적 수용력은 도외시하고 그 시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랜 동안은 언론사에서 사진 기자를 했었고요. 이제 사진 기자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의지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뭐 굉장히 좀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도
가장 많이 갔다 왔던 사진 기자였고, 뭐 이라크 전이나 팔레스타인 내전 그 상태라든지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사진 심리 상담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사진을 찍고 어떤 거와 대면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뭐 자기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좀 스스로 느끼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대한 것들을 그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는 그런 형식의 사진 치유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진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포토테라피스트 임종진 작가는 월정리의 혼잡한 변화 속에서도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관계, 사람 사는 얘기에 집중합니다. 이곳에 원래 살아왔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들하고 또 이곳에 들어와서 또 어쨌든 살아가겠다고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사이 안에 보여지는 뭐 갈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소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족함들, 그래서 뭐 좀 불안한 평온 같은 게 이렇게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 거기에 이제 뭐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은 뭐 즐기러 온 거고 느끼러 온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마치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 부유하듯 약간 이렇게 좀 떠다니는 듯한 이런 느낌. 해안 도로가 나기 전까지 제주 도민들만 찾아오는 한적한 바다였던 월정리는 처음에는 여기가 원래는 다 그냥 모래밭이었죠. 모래밭이었는데 뭐 도나 시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쪽에 있는 사유지들을 다 매입을 해서 해안도로를 내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해안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해변이었던 거죠. 해안도로가 생기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주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고요. 물론 규모 차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조그맣게 시작한 어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쪽 구자읍 해안도로 쪽에는 카페가 아예 있지가 않았었으니까 아마 시점 자체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아무것도 없던 모래밭에 카페가 생기고 식당이 생기며 외지에서 온 사장님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월정리에 자기네만 위주로만 생활하려고 하지. 우리 님인들 불편한 걸 하도 생각을 하네요. 심지어는 요 근래 그 여름에 그 성수기 때 관객들 와서 그 폭죽을 터뜨리면은 관객분들 자기네 집에 그 카페에서 먹고 나간 사람들 앞에서 좀 그런 거 하면은 제재도 시켜야 되는데, 니비니면은 젊은 사람들 도로 저희들한테 위족한다니까요. 월정 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는 집 앞 진입로에 새 집이 들어서면서 두 발과 마찬가지였던 스쿠터를 더 이상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려 하는 옛날부터도 이거 해난 지린디 이제사 저쪽 견 완 측량인 진의 땅에는 난 요 돌 하나만 요만이만 요만이만 들어올 수 있게끔만 헌팽도 안 되지만 헌팽 값을 나가 상금에 들이쿠다. 예, 돈을 들이쿠대내도 말다. 개민 사용하겠구만 해주면 사용료라도 내쿠대내도 말게. 험치 나 땅 낳았었는데 누게 뭐해 너느냐. 새로 이사 온 이웃에게 스쿠터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대답이 없습니다. 이렇게나 요거 하나만 아상 영영 퍼금 해줄게. 이 돈을 오죽해서 이 돈 나랑 나 웁니까? 아이고 절대 안 된대 말. 얘나 인심이 어떤 사회신기 이거 옛날엔 이거 이출 경로를 다 건거관 영 다 문하냐. 할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외지인은 진입로를 양보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 우리 이주민 그 분들이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좀 그냥 트러블도 안 생기고 자기 그 이주민 그 사장님들
사람들이 좀 그냥 솔선수범해서 쓰레기도 줍고, 예? 자기네 그 유주민들이 그 갈 때 모습을 보여줘야지. 나 아니면 당신은 죽는다 이런 식이라서 저는 좀 그게 좀 불평불만입니다. 예. 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이고 또 어쨌든 이 마을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 곳에 뿌리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서로 살펴야 되는 마음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는 뭐 돈 벌기 여기서 왔고 나는 또 그냥 여기서 오래 살았고 이런 어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펴줘야 될 마음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게 이제 너무 끊어진 것 같은. 주민을 우롱하는 원희룡 대밀도장 조청업장은 외지에서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제주 곳곳에선 대형 개발 이슈를 둘러싼 이주민과 선주민의 첨예한 대립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검은 울음으로 유명한 선을리에서는 동물 테마파크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동물 테마파크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국민 청원을 얻어 3만 7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나는 예, 경북 사람인데 여기저기 댕기다가 선을리, 제주도 와가지고도 선을리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이유는 물이 좋고 공기가 좋고 깨끗해요. 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못 살아요. 이유는 예, 첫째는 물이 썩으면 삼다수가 썩어요. 둘째는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셋째도 물이에요. 여기는 다른 데는 이렇게 하수도로 내려가서 정화조에서 내려가서 이런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수, 땅 밑으로 다 내려보내요. 왜냐고요? 350고지라서 정화시 이거를 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짐승들 오짐똥 그런 게 들어가 썩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훅 떠나가지고 딴 데 자리 잡으면 되지만 나 이제 못 가요. 동물 테마파크를 반대하는 분들은 동물의 생존권 보호, 생태계 교란 우려, 환경오염과 지하수 오염 등을 우려합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대다수의 선을리 주민들은 선을리의 자연이 좋아 터를 잡기 위해 이사 온 이주민들입니다. 이곳에 자연이 좋아서 뿌리를 내렸는데 그 자연이 없어진다니 황망할 따름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선을리에 살아온 기존 주민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얘기했지만은 13년 전에 기 부분에서 허가를 했고 저희 동네에서도 솔직히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마을이 어려운 가운데서 발전 뭐 마을 발전 기금으로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 부지에서 허가를 한 거고 그 뒤로 이제 사업자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자연 경관은 다 해소는 시켜놓고 황폐지가 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방치가 돼 있는데 이런 사업체가 와서 지금이라도 해서 마을과 상생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다면 저희 뭐 원로분들이나 역대 이장이나 오래 사신 분들은 그래서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동물 테마파크로 선정된 부지는 이미 13년 전 말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다 중단된 곳입니다. 사업을 주도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13년 동안 폐허로 남겨졌던 곳이죠. 임종진 작가가 찾아간 동물 테마파크 사업 부지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뭘 이렇게 파내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깊숙이 파다 보니 봉우리처럼 그 뭐 폐허나 이렇게 서 있는 좀 굉장히 독특한 약간 잔재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는데 그게 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 외로워 보인다 이렇게 흙이 외로워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덩어리가 외로워 보인다. 이게 뭐냐, 되게 이게. 이렇게 되게 처연했어요, 그 상황. 적막하고. 파헤쳐진 그대로 남겨진 땅을 바라보는 것은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선을리 선주민들에게는 상처였을 겁니다.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마을에 조금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저희 동네가 솔직히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여기 시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번번한 직장이 없습니다. 여기 뭐 기업체도 없고 솔직히 연약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다 여기 있는 사람도 제주시로 나가는 쪽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도 실은 우리 동네에서도 진짜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결혼식 온 데서 부지돈 들어가더라도 애돈 낳고 여기서 지금 여기 분교도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해 좋아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하고 우리 미래도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나갔던 친구들도 다 들어오고 실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우리 여기서 학교 다니고 이랬지만은 나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충분히 이제 여기 오면은 뭐 고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고.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살아가는 터전의 환경이 위협받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기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든 이 땅을 짓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갈등을 서로 빚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땅들은 땅은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는데 그렇게 어쨌든 인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파헤쳐지고 전혀 이렇게 흉물스러울 정도로 공항 건설도 동물 테마파크 건설도 갈등 주체들이 지적한 것은 행정기관의 투명한 절차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었습니다. 행정의 이 서비스가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첫째는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게 제일 첫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이 사업이 들어오면서 주민들과 뭐 설명회라든지 이 사업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되는 일인데 전혀 없이 거의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1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행정이라고 하는 그 이 서비스가 주민들하고 일체 소통이 없었다는 것. 전 이 공항 지을 때 저희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사전에 뭐 동의 절차 없었고 뭐 기밀이라 뭐 조짐이라도 있었으면 저희들 당황하지 않을 텐데 완전히 깜짝 쇼하듯이 이제 발표를 했고. 찬반 대립으로 몸살을 앓는 개발 지역일수록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음을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의 찬성이 있음에도 환경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수천 그루의 삼나무가 베어진 모습. 사진만 봐도 충격적인데요. 우선 저도 처음에 이 언론을 통해서 저도 처음 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자체로 이 비자립농 모습을 접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는 제주에 너무 과한 개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계속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자립농의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제주도의 개발의 모습, 민낯을 너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자립농을 얼른 달려왔고 또 눈으로 본 시각적인 모습은 또 이미지로 본 거랑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처참한 모습이었었고 그러면서 이 비자립농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사람들하고 뭔가를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사랑하고 난개발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비자립론은 제주의 난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쳐 현재는 확장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그곳에 터전을 잡고 있는 송당리 주민들의 고충이 보입니다. 이 도로가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차를 한 군데 세워서 사진을 찍습니다.
차를 갓길에 갓길 뭐 갓길이 좁으니까 이제 약간 이제 도로변에 태워서 거기 지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송당하고 대천동과 농사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계속. 그러면 우리가 이 도로를 놓고 꼭 그렇게 중앙선 넘으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비자림로에 심어진 삼나무들은 사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심어진 방풍림이었습니다. 송당, 특히 송당 같은 경우에는 소계령 그 사삼다근대 소계령이 내서 마을을 전부 불지르고 해변으로 이주를 하고 그거 끝나서 올라와 보니까 허브 편이가 아무것도 없거든. 없는 나도 빨리 산림 놓고 하고 빨리 푸르게 빨리 나무를 키우는 게 저거였거든. 삼나무였거든. 그래서 이제 방풍림이라든가 이런 조림이라든가 이게 정부에서도 지원해서 대대적으로 심었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방풍림이라는 실용적인 의도로 조성된 숲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무를 베고 길을 넓히는 것이 더욱 실용적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마을에서 필요해서 만든 도로며 마을에서 필요해서 심은 나무인데 마을에서 필요해서 또 도로를 넓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밥을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컸던 사람도 아니고 여기 실정도 모르면서 왜 여기 실정에 맞게 사는 사람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자림로는 현재 나무가 베어진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겨진 부분은 개선 방법을 도모하더라도 이미 나무가 잘려나간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제2공항 동물 테마파크 비자림로 확장 등 오늘 여기서 다룬 제주의 갈등은 사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 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못 살아요. 생명을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이거는 아니다. 저마다의 입장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 저들이 내 삼촌이고 고모이자 누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편을 들기 참으로 애매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힘든 사연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외지인의 논리가 아니라 선주민의 논리가 아니라 그리하여 옳고 그름 누구의 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이 있기에 그 입장에 처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집중해서 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든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갈등을 서로 빚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해야지 제2공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처럼. 이곳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삶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고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니까요. 그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의견을 나누어야겠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모두 만족하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빨리, 제일 빨리 갈등을 봉합되는 것은 행정에서 행정 절차 마무리해 주시고 그 관련된 마을의 일부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 걸 또 저희도 이해를 하죠. 또 그래도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곳은 공사를 재개하고 폐허가 되어 남아있는 곳은 가장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을 고려하고 제주에 내려온 수없이 많은 관광객과 이주민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과 뿌리와 이익을 공유하는가. 갈등의 면모를 들여다보고 각자의 다름을 알게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With simple songs I wanted more. Perfection is so quick to bore. You are more beautiful by far. Our flaws are who we really are. Thank you.